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사 이름을 아마 알으시면 축복이 될 겁니다. 제 이름이 두 상달인데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기도 제목마다 상달 되시길 바랍니다. 꼭 상달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들 그것도 두 배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왜 두 배라고 하는 건 제 성이 두시죠? 그러니까 두 배로 꼭 기도가 상달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시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이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두시를 만난.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 아내 같은 아파트 무슨 아파트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아내는 어떤 상을 가졌기 때문에 아내 같은 아파트라고 했을까요? 아내, 대답을 크게 하시면 좋아요. 편안해요. 편안해요. 네. 네. 좀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남자분들 어때요? 징그럽지 않아요? 네, 아마 거기서는 편안하기 때문에 아내 같은 아파트, 무슨 아파트 아마 이렇게 쓸 것입니다. 아마 그 어떤 남녀가 결혼 전에 서로 맞선을 봤어요. 맞선을 봤는데 신부감이 아주 상냥하고 말을 잘하기 때문에 아, 결혼하면은 아주 서비스도 좋고 상냥해서 좋겠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같이 살고 보니까 날만 새면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양 그 시끄러운 소리에 시달렸는데 불행히도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묘비에 그 남편이 뭐라고 쓰는 거니? 참 말 많던 아내 드디어 입 다물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로 비치고 있습니까? 내 남편한테 또 내 아내한테 그리고 내 자녀들한테 한마디로 나를 표현하라고 하면 어떠한 이미지로 비치고 있겠습니까? 한번 이 밤 우리 가정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목사님이 이혼이 급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웨딩이라 그러죠? 근데 웨딩이라는 말의 원뜻, 웨드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도박하다, 내기 걸다 그런 뜻이래요. 근데 도박이라는 건 원래 딸 확률이 높아요? 잃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잃잖아요. 근데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다 딸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강의 제목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십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밤 그 행복한 가정을 꿈꾸시고 그것이 현실로 바뀌는 축복의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만이 아닙니다. 정말 나이 많은 분들도 이제는 환갑 넘은 분들도 이혼을 하고요. 70이 넘은 분들도 이혼을 해요. 왜 그래요? 이제 마지막 자녀까지 다 결혼시키고 나서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던 세월 이제 늦게라도 사람답게 좀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오자마자 아내로부터 이혼장을 제기받고 이혼한 쌍들이 연간 한 3천 쌍이 됩니다. 중년 이후에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 중년 이상의 남자분들 아직까지 집에서 쫓겨나지 않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하시고 큰 소리치고 있는 남성들이요. 자기 주제를 파악할지어다. 왜냐하면 칼자루가 뺏겼다는 걸 알아야지. 아직도 큰 소리치고 있으면 늙어서 구박받아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마음을 바꿔먹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결혼을 다시 할 기회가 생긴다면 지금 살고 있는 이 배우자와 다시 하시겠습니까? 어때요?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 어떻게 할래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 저희들이 통계를 많이 내봤어요. 어느 지역에서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지금 다시 태어나도 이 배우자를 만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한 80% 되는 그 주부가 안 하겠다. 나는 저 사람하고 하지 않겠다.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내가 고립이었나? 그만큼 결핍했으면 됐지. 뭘 또 다시 만나요. 그렇게 하고 한 20%는 그냥 그대로 살겠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개중에는 두 번, 세 번 이혼했다가 재혼한 사람이 있는데 더 바꿔봐야 별거 없기 때문에 바꿔봤자 그놈이 그놈이 되래요. 그래서 그냥 살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이혼한 사람보다 초혼을 끝까지 유지한 사람이 평균 수명이 7년 내지 8년이 길어요. 또 돈 미국의 100만 장자들도 봐도 그 71%가 초혼을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장수하시기를 바라십니까? 돈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까? 지금 그 만난 짝과 끝까지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내 배우자 이상 더 좋은 선물 없어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받는 태도가 중요해요. 모처럼 남편이 선물 사왔는데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아니 웬일이야. 뭐 죽을 때가 되면 마음이 변한다는데 당신 마음 변했어? 그렇게 말한다면 선물 또 사주고 싶겠어요? 선물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내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아 이거 내가 꼭 갖고 싶었던 건데 어떻게 이렇게 당신 쪽집게야 그러면은 남자들 골배하고 날마다 사와요. 여러분 선물은 정말, 그대로 받는 거예요. 정말 선물은요, 선물 자체의 값어치가 중요해야 하면 선물이 주는 의미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선물을 누가 주었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렇잖아요. 누가 줬죠? 여러분의 선물은 누가 줬다 그랬어요? 바로 그거예요. 내 설령 선물이 좀 마음에 안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면서 받는 그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도 가장 멋있는 사람도 내 배우자예요. 배우자 이상 더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요. 왜? 그 나머지는 다 그림의 떡이거든요. 자, 여기 부부가 오신 분들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손을 잡고 맞네요. 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부부 한번 서로 쳐다보세요. 혼자 오신 분은 상상하시고. 어때요? 이 부부 쳐다보면 어때요? 신혼? 네, 감사합니다. 실은 신혼 때는 고운정, 미운정, 예쁜정이 다 있지만은 나이가 이렇게 들어보면요, 꼭 고운정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연민의 정,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또 감사한 생각도 들어가죠. 주름살도 많이 가고 눈도 푹 꺼진 것 보면 참 궁유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궁유지심이 들죠. 다시 한번 손잡고 쳐다보세요. 한번. 징그러운 모습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자, 길거리 다니면서 남성들이야 다른 여자 쳐다보지 마세요. 아이고, 이렇게 말한 이 사람도요, 우리 그 전에 인터콘티넨탈 호텔 앞에 지나가다 한번 사고 날 뻔했어요. 운전하고 가는데 너무 멋진 여자가 지나가니까 그 여자 쳐다보다가 사고 날 뻔했잖아요. 아니,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력은 좋아지더라고요. 내가 시력이 멀쩡한데 아름다운 여인을 쳐다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는데 그 여자를 쳐다보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는 남자하고 사는 그 여인이 행복하겠어요? 아닐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참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은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서 아, 아름답구나 하는 걸로 그치야지. 괜히 머릿속에 기와집을 쌓았다 헐었다 하지 마세요. 저희 부부가 제가 제 남편한테 참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휴, 우리 부부는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부가 딱딱 잘 맞으세요? 아니세요. 우리는요, 무슨 체온 조절 장치가 달라요. 저는 밤이 되면 춥기 때문에 보일러를 켜는데 제 아내는 또 뒤에 따라가면 계속 꺼요. 저는 정말 저녁때가 되면 이렇게 몸이 막 더워져요. 저는 아침에 또 일어나면요, 더워가지고 창문을 활짝 열어놔요. 창문 열어놓는데 또 보면은 저는 아침이 되면 소름이 돋을 만큼 막 추워져요. 아니 왜 이렇게 다를까요? 온도 조절 장치가 달라요. 이런 것만 다른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정말 살아왔던 배경도 틀리고 다 다르거든요. 실은 저는 제주도 신혼여행 갔다 한번 되게 시킨 일이 한번 있습니다. 아주. 저는 우리는 결혼한 지가 지금 33년이나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귤이 흔하지가 않았어요. 그치요? 참 귀했어요. 근데 제주도 가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귤을 딱 사더라고요. 그러더니 까먹더라고요, 혼자서. 그래서 저는 언제 나를 주려나 하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 까먹더니 딱 하나가 남았는데 딱 까더니 맞아 자기부 다 넣고 말았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세상에 내가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다니 너무너무 놀랬어요. 아니 왜 기가 막히죠? 잘 먹으니까 좋지요. 기가 막혀서. 저는요 5남매 가정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어머니, 누나, 형들이 제한테 주면요 저만 잘 먹으면 돼요. 동생이 없으니까 남을 배려할 필요가 없어요. 잘 먹으니까 됐지.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4남매의 장녀예요. 더군다나 할머니, 할아버님 다 모시고 살았어요. 먹을 것이 생기면 할머니, 할아버지 거 먼저 챙겨놓고 동생들 목 다 나누고 그리고 제가 먹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게 나눠 먹는 게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자기 입으로 다 들어가요? 저는 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결혼 전에 잘 먹으면 늘 칭찬받았는데 신혼여행 가서 잘 먹고서 뺏긴 것은 처음입니다. 아주. 그것뿐인 줄 아세요? 식성도 너무 달라요. 저는요 서울 여자예요. 그래서 좀 맑은 것, 담백한 걸 좋아해요. 고깃국도 그냥 이렇게 소금만 넣고 맑게 끓인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시골서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요 젓갈도 좋아하고 또 국도 좀 무슨 개미가 있어요. 개미. 개미란 말 알아요? 저한테 개미가 없다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마 감칠맛이 없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얼큰하고 맵고 자극성이 있는 걸 좋아한다고요. 정말 너무너무 달랐어요. 그런 거 가지고 싸웠겠어요? 안 싸웠겠어요? 어느 신혼부부가요. 결혼을 막 하자마자 삼겹살 돼지 고기 참 맛있잖아요. 삼겹살을 푹 삶아가지고 김치하고 같이 주었어요. 신랑은? 신랑한테. 그러니까 신랑이 된장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된장은 왜요? 그러니까 아 돼지고기를 먹으려다 그러니까 아니 돼지고기를 왜 된장하고 먹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약이 오른 신랑이 야 너희 집에서는 돼지고기를 김치하고 먹냐? 별 이상한 집들 다 어떻게 별 이상한 짓도 다 했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가만히 있어요? 뭐요? 뭐가 별나요? 아니 김치에 싸먹는 게 당연하지 곧 된장에 싸먹는 이상한 짓도 다 있네.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그 싸움이? 너희 집 너희 집 해가지고 양쪽 집까지 다 싸움 붙어가지고요 이혼할 때까지 갔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한테 상담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기를 다 들어봤더니 정말 갈등의 처음은 돼지고기 삼겹살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다 들어보고 나는 김치로도 싸먹지 않고 된장으로도 먹지 않고 나는 새우 젓갈하고 먹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싸운 것은 무효야. 정말이에요. 이렇게 정말 이런 문제 갖고 우리가 다투고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정말 저는 서울 사람이니까요. 밤에
요즘 서울 아이들 어때요? 다 밤늦게까지 뭐 하고 책 보고 뭐 컴퓨터하고 뭐 하다가 늦게 자니까 아침에 좀 늦잠 자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올빼미 형이에요. 저는요,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줄에 나가서 물컵도 좀 보고 깻잎도 따고 콩잎도 좀 따고 새도 쪘고 종달새이에요. 결혼해 보니까 늦게 일어났는데 게으른 같아요. 아주 그래요. 저 막 게으르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할 일은 다 하거든요, 저도. 게으를 것 같진 않은데 그냥 게으르다고 공격하니까 어때요? 전 너무 마음이 상했었어요. 이렇게 달라요. 정말 너무 다른데, 많이 달라요. 이 요새 이혼이 급증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것은 다른 것뿐이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너는 왜 틀렸냐? 거기 때문에 갈등이 되고 싸움이 돼요. 따라서요. 다른 것은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니에요. 틀린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은 20년, 30년 동안 지금 싸운 각자 싸운 단행본들이 있어요. 이 단행본들을 합본으로 그냥 가면 돼요. 합본으로 가면 되는데 이걸 개정판을 내려고 하면서 내 입맛대로 고치려고 하니까 고쳐지지는 않고 파열음이 나는 거예요.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면 고치려고 할수록 갈등의 골은 깊어져요. 잔소리에서 고칠 수가 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잔소리에서 내 남편을 고쳐보신 부인 계세요? 잔소리로 남편 고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군요. 역시 수준이 높은 여러분들이에요. 저도 못 고쳤어요. 저도 너무너무 막 안 맞는 게 많아갖고 제가 너무 속이 상해갖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남편 좀 이거 고쳐주세요. 그리고 하도 답답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얘야, 나도 못 고쳤는데 네가 고치려고 그러니. 그런 마음을 제 마음속에 주셨어요. 자,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은 참 기가 막히게 맞는 말들이 많아요. 신혼초 잡아야지.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네? 아니, 신혼초 잡힌 분 없어요? 잡은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이? 네.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말로, 힘으로, 완력으로 잡으려고 그래요. 신혼의 결혼식이 딱 끝나면은 낭만은 종을 치고 이제 파워게임이 시작돼요. 그래서 서로 주도권 잡기 시작해가지고 말로 완력으로 잡으면은 그건 잡는 것이 아니고 그건 정복한 거예요. 정복을 하게 되면은 정복한 사람은 신날지 모르지만은 정복 당한 쪽은 한평생을 한 맺힘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신혼을 뭐라고 하니 신나 뭐요? 한쪽은 신나고 혼 한쪽은 혼나고 그것이 신혼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결론적으로 혼나는 게 결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복과 피정복자의 관계가 부부가 아니고 참으로 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정말로 꼭 잡아야 될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서로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잡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어요? 노력 많이 하셨지요? 아주 뭐 가진 아양을 다 떨고 뭐 가진 배려와 뭐 사랑해주고 선물 사주고 얼마나 그 마음을 잡으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진짜로 잡아야 할 것이 바로 결혼하고 난 그 직후부터 서로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만 결혼을 딱 하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초에 잡아야지. 이것은 확실하게 맞는 말이에요. 어디를 잡자고요? 맞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이해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신혼에서 이루어질 때에 서로의 마음을 잡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신혼초 결혼이 이혼이 많아지는 것은 우리가 하루에 끝나는 결혼식을 호화찬란하게 준비를 해요. 근데 그 호화찬란하고 정말 광나고 폼난 그러한 결혼식이 행복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식 준비가 아니고 결혼 준비를 해요. 결혼 준비를 하면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을 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한번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배우자의 약점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 배우자가 조금 부족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배우자가 조금 부족한 사랑과 서로가 어떤 점은 부족하고 어떤 점은 남는 것이죠. 그 사랑은 부족과 잉여가 만나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 부족한 장점과 단점, 이 다른 부부가 만나서 이루는 그 예술이 아름다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배우자가 지금 현황보다 더 완벽하고 더 멋있고 더 빈틈없이 완벽한 사람이라면은 그건 차고 넘쳐서 여러분 차지가 안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조금 부족한 거. 내 배우자가 조금 부족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배우자에게도 약점이 있고 나에게도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들을 서로 보완해가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결혼 전에 장점이 결혼 후에 단점으로 바뀌는 거가 있어요. 맞선 볼 때 과묵해가지고 아주 과묵한 것 풀고 야 믿음적 실했구나 아, 신용이 있겠구나 그래서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되면은 말 없는 그 사이 나이가 어떨 것 같아요? 살 맛이 나겠어요? 정말 말 없는 그 사나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그치요? 숨이 막힐 것 같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좋았는데 친밀한 관계가 되고 보니까 실은 그것이 단점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를 많이 하시지요? 많이 하세요? 하루에 얼마나 대화하세요? 하루에 한 시간 이상 대화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또 아니면 우리는 적어도 30분은 대화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미국 통계를 보니까 부부가 하루에 한 8분 정도 대화를 한다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부부도 그보다 더 많이 할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러면 대화가 뭘까요? 대화는 자기 자신을 나누는 것이고 자기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하라고 하면은 집에 들어가서 겨우 한다는 것이 아이들한테 야 학교 갔다 왔냐? 밥 먹었냐? 강아지 밥 주었어? 화분 물은 어떻게 했지? 이 정도예요. 이런 것은 대화라고 하지 않고 업무 보고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화를 조금 얘기할 텐데 실은 친밀한 대화가 있어야 할 그 가정들이 이 통신이 발달했고 매스컴이 발달했지만은 부부간의 대화는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들이 대화 경색증에 걸려가지고 외로움과 갈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 걸 보면요. 남자와 여자와 대화의 동기와 방식이 달라요. 남자는 대화하는 걸 보면은 결론을 도출해서 하고요. 그래서 지식과 정보를 얻는다든지 축소 결론형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여자들은요, 그런 축소 결론을 원하지 않아요. 여자들은 경과 보고형이에요. 남자들은 또 목표 제한적이에요. 아니, 제 남편이요. 제가 뭘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빨리빨리 말해. 결론이 뭐야? 그냥 대바람에 결론이 뭐냐, 그래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요. 아빠한테, 아빠, 뭐, 이러고 저러고 좀 얘기하려고 하면, 야야, 빨리빨리 말해. 결론이 뭐야? 아니, 왜 남자들은 그 결론을 좋아해요? 바쁜 세상 결론 내리고 가야죠. 아니, 제가 그래요. 아니, 아내하고 남편하고 얘기 좀 하자는데 무슨 토론장에 나왔어요? 맨날 결론이 뭐냐고 빨리빨리 말하라고. 아,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남자들이 대화하는 방법이래요. 남자들은요, 100가지 사건을 한마디로 표현해요. 축소 결론으로. 근데 여자들은 확대 진술형이에요. 그래서 일의 자초지종을 다 말을 해야지 그게 좋아요. 그래서 한 가지 사건이 생겨도 우리가 100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여자들은요. 오늘 밤 이 예배 상황을 집에 돌아갔을 때 남편이 물으면은 이 아내들은 설명할 때 이 예배 이야기를 들으려면 밤을 새워야 해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만 들으려도 한 시간은 걸려요.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을 100마디로 표현해요. 실은 그 전화 걸 때 보면요.
남자들은 전화 걸어가지고, 야, 너 내일 시간 있어? 어, 내일 몇 시에 만나자? 어디 가자? 하면 전화 끝나요.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똑같은 얘기를 30분, 1시간을 해요. 1시간을 똑같은 얘기가 뱅뱅 돌다가 끝날 때 뭐라는 거니? 전화 놓으면서?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해. 그런데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끝이 없어요. 일단은. 왜냐하면 여자들은 이야기하는 거, 말하는 것 자체로서 스트레스가 다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내 여러분. 맞죠?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말하는 자체, 그 자체만으로도 서로 공감을 이뤄서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한국통신공사에서 여자들이 없으면 통신공사 수입이 뚝 떨어져요. 그리고 남자들은 아내들이 무슨 말을 하게 되면요. 아, 나에게 지금 정답을 이야기하라는 거구나. 아, 도덕적인 답변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여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자초지종을 설명하잖아요. 그 감정을 공유해달라고 바라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한 번에 저는 패스를 했습니다. 저는 여섯 번 만에 패스했어요. 이렇게 여섯 번 만에 운전면허에 패스한 우수한 사람하고 제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때서요? 괜찮아요, 그래도. 그런데 네 번쯤 시험을 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제가 궁금했어요. 이제 집에 출근해가지고 궁금하잖아요. 또 떨어졌는지 합격했는지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되었지? 이렇게 물었더니 그 합격 여부는 대답도 않고 무슨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니 운전면허 시험관에 대해서 계속 불판을 해요. 아주 그 사람이 못 돼먹었고 뭐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한테 욕을 하면서 하여튼 뭐 나쁜 말을 해요. 그래서 한참을 들어봐도 이거 합격됐는지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운전면허 시험관이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정답을 얘기했어요. 지금 운전면허, 그 운전 실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등록해 줄 테니까 조금 더 가서 연습하고 가서 시험을 다시 보도록 해. 내가 사랑에 인자한 목소리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 운전면허 시험관한테 욕하고 뭐라고 하던 짜증을 부리던 그 여자가 이제는 나를 향해서 이제 더 큰 목소리로 그냥 울면서 대드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소리로 정답을 얘기해 줬는데 욕만 바가지로 먹었어요. 아니 근데요 사실은 왜 그 까다로운 사람 있잖아요. 저도 애지간히 좀 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까다롭게 하니까 어지간히 하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불합격을 시켰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약이 올라가지고 제가 남편이 물어보길래 제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초지종을. 그 사람이 너무너무 까다롭게 했고 날 너무너무 약 오르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속상하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요? 당신이 운전 실력이 부족하니까 더 하라고요? 뭐 학원에 등록하라고요? 아니 저도 알아요. 더 열심히 하면 합격한다는 거 알지요. 아니 그런데 글쎄 그거를 정답이라고 가서 그걸 하라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얼마나 더 약이 올랐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때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진짜 속상했겠다. 아이 그 사람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굴었대. 아니 어지간하면 좀 우리 아내 좀 봐주지. 아마 이렇게 말했더라면 저는 울지도 않고 남들한테 덤비지도 않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제가 다 이해받았다고 느꼈으니까 아마 상황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정답을 말해준다고 글쎄 가서 하라 그러니 제가 얼마나 더 약이 올랐는지 몰라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면허증 주어요? 아니 누가 면허증 달라고 얘기해요? 아 지금 면허증 따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한 것은 제 속상한 감정을 이해해달라고 말한 것이잖아요. 여자는 해답이 없어요. 아니 무슨 해답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내 여러분 정말 해답이 중요하고 결론이 중요한가요? 살아가는데? 아니죠. 고 보세요. 아니라고 대답하세요. 아니.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가지고 구나구나 어법 그렇게 말을 붙였어요. 따라하세요. 구나구나 어법. 뭐냐 하면 구나구나 어법. 아우 정말 속상했겠구나.
얼마나 속상했니 세상에. 정말 네가 그렇게 속상했을 텐데 내가 이거 이해를 못 해줬구나. 이렇게 말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나구나라고만 해줘도 그냥 그 감정이 팍 풀린다는 말이에요. 자, 남편들이요. 이제 아내가 조금 맛이 간 얘기를 하거든. 비정상적이고 비도덕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무조건 구나구나 할지어다. 구나구나 부분 실은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부간 뿐이 아니고 실은 아이들과도 아주 중요해요. 아이들이 15살까지 몇 번 질문을 하죠?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말 시작해서부터 15세가 될 때까지 50만 번의 질문을 한대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하는 줄 모르셨죠? 그런데 아이들의 질문에 아이들 질문에 무슨 특별히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들 하나요? 아니죠. 엄마 이거는 왜 이래? 엄마 저것 때문에 나 아파. 뭐 강아지가 물었어. 뭐 전부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자리가 시끄러. 엄마 바빠. 막 그렇게 말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그럴 때 아이들이 그렇게 말할 때 엄마 나 여기 아파. 그럼 정말 아프겠구나. 아이고 얼마나 아팠니. 속상했겠구나. 그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는 게 바로 구나구나인데 아이들은 그렇게 말해줘도 그 감정이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번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른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은 아이들한테는 그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자기 자식 아이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이 구나구나법 잘 쓰는 가정 대화가 됩니다. 또 남녀는요 정서가 달라요. 저희 물건 살 때 보면 다른 걸 알겠어요. 남자들은요 아무리 비싸도 필요한 물건은 꼭 사와요. 그러나 여자들은 별로 필요가 없어도 싸면 다 사지요. 하겐세일장에 가보니까 맨 여자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래도 사다 놓으면 다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쓸 때가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또 이게 물건 사러 이렇게 가보면요. 제가 젊었을 때 이제 아내를 따라가 보니까 남자들은 그냥 옷 사러 가가지고 한번 입어보고 그냥 맞으면 사와요. 그런데 이 가게에 들어가서 옷을 몇 개 다 또 입어보고 또 그 다음 가게 가서 또 입어보고 또 그 다음 가게 가서 또 다 입어보고 점원 보기에 참 미안하더라고요. 한 세 군데쯤 지나보면 남자들은 지치요.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하냐. 살 거야 안 살 거야. 나 먼저 간다 하고 집에 가는 거야. 그럼 밤에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남자와 여자는요. 제가 저 미국에 저희 딸이 워싱턴 살고 있는데 제 남편은 정말 뭐 사러 다니는 거 너무 싫어해요. 오죽하면 어쩌다가 정말 1년에 몇 번이에요. 슈퍼마켓 따라가서 그 카트라도 밀고 좀 오는 거 보면요. 아 너무 뭐라 그러더라. 너무 싫대요, 그게. 뭐라 그랬죠? 초라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도대체 식구들 먹고 사는데 뭐가 그렇게 초라하다는 생각이 아니, 들어요? 그것도 캐주얼로 입었으면 괜찮은데, 퇴근길에 키는 또 이렇게 큰 사람이 넥타이를 메고 카트를 밀고 다니면은 참 안 됐다, 남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 그래요. 정말 쇼핑을 같이 해보는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행을 가면 할 수 없이 같이 뭉쳐서 다녀야 되잖아요. 제 딸이 워싱턴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워싱턴 근교에 가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는데요. 1년 내내 크리스마스 장식을 파는 가게예요. 보니까. 근데 아내 여러분, 그 서양 크리스마스 장식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너무너무 예쁘고 볼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볼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에요. 진짜로 예쁜 게 많았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파는 게 뭐가 볼 게 있어요. 남성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볼 게 없었어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기자기하고 재미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 남편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너무너무 못 참겠다. 정말 지루해서 못 견디겠다는 표정이 딱 그렇게 얼굴이 써여 있어요. 나 피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 의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입구 쪽에. 그래서 당신 저기 가서 앉아있어요. 그래서 남편 거기 앉아있고 제 딸하고 저하고 둘이서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번도 안 사도 다 보기만 해도 재밌잖아요. 근데 둘이 너무너무 재밌게 신나게 다 보고선 우리 결국은 안 샀어요. 그러고서 나오는데 나오면서 이제 여보 이제 갑시다 하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의자 뒤를 보고 제가 놀랐어요.
미국이니까 영어로 써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 해볼게요. Tired husband bench. 피곤한 남편들이 앉는 의자. 전 정말 너무 놀랐어요. 저는 정말 무뚝뚝한 제 남편만 그런 거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한국 남편들만 그런 거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랬더니 세상의 모든 남편들은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이해를 하게 됐어요. 또 정서 중에서 가을 낙엽이 지고 비가 오는 오후면은 여자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커피 마시고 싶죠? 그렇죠? 또 바바리기 탁 세우고 빗속을 우산 쓰고 걷고도 싶잖아요, 그렇죠? 또 음악도 듣고 싶죠? 저는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누가 먹이 살려요? 비 온다고 커피 마시고 싶고 바바리 그러고 이면은 누가 먹이 살릴 거예요? 남자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남자들은 비 오면 무슨 생각 하느냐? 괜히 차 닦았네. 먹고 살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부부가. 그렇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부부가 앉아가지고 비 오는 날 오후 낙엽을 바라보면서 둘이 앉아가지고 커피나 마시고 있으면은 진짜 누가 먹이 살릴 거예요. 그렇다고 또 부부가 똑같이 비 오는 날, 아이, 괜히 구두 닦았네. 이렇게 먹고 살 걱정이 나고 있으면 무슨 사는 맛이 있겠어요?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다른 부부가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사는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다른 것이, 실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또 남자들은요, 동화줄 같아가지고 정서가 붉은 동화줄은 엉키면은 풀고 가요. 그냥 풀고 가고 또 아홉 가지가 틀렸더라도 한 가지만 맞으면 그냥 가요. 동반자식으로. 근데요, 아내들은요, 정서가 거미줄 구조같이 돼 있어요. 가닥가닥이 다 엉켜있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거미줄은 어때요? 작은 바람만 불어도 출렁이죠. 물방울 하나만 들어도 다 출렁거려요. 마치 여자들의 정서가요. 한번 상처받으면 내 인상 전체가 다 출렁거리고. 정말 그렇게 정서가 다르거든요. 서운한 말 조그만 거 하나만 들어도 내 인생 전체가 배반당한 것처럼 서운해 생각해요. 그래서 남편들이 싫은 아내들한테 잘해준 일이 많은데 어때요? 남편들한테 서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서운한 감정들이 있어요? 아유, 네. 아내들은 대체적으로 남편한테 서운한 게 참 많아요. 상처가 참 많아요. 정말 남편들이 잘해준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한번 찍힌 거 그것이 서운해가지고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실은 남편들이 서운한 것보다도 잘해준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실은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부모들한테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잘해준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한번 잘못해준 걸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남자들은요, 생각들이 단순해요. 그리고 단세포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그저 봉급 받아주고 집에 들어오면 배가 부르고 아내가 있으면 행복해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의 행복은 뱃속에 있어요. 그저 배가 뜨뜻하고 배 부르고 아내만 옆에 있으면 행복해요. 근데 아내는요, 배 부른 것 같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아내들은 정말 그 정서가, 마음이, 감정이 존중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사랑받기를 원해요. 정말 남편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어요. 남자들은 둔감하고 여자들은 해달라는 것이 많아요. 왜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 많아요 또? 아니, 그럼 당연하죠. 자기 남편한테 해달래지 남의 집 남자한테 해달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 정말 내가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어요. 내가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는데 신혼 초부터 제 아내가 뭘 해달라고 하면요, 한 번도 제가 아니야, 노 해본 일이 없어요. 진짜예요. 한 번도 안 된다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어요.
아니 그런데 실제로 제 남편이 제가 그래요. 세계일주 하고 싶지요 여러분들도요. 여보 세계일주 해요. 그러면 제 남편 뭐냐면 그래 가자 그래요. 언제 갈까 그렇게 말해요. 근데 만약에 지금인데 또 뭐 아우 나 230만 원짜리 코트가 너무 이쁘더라 그거 사줘요 그러면 그래 사자 그렇게 말해요. 저는 그런 말을 듣는 순간에 아, 정말 내 남편이 나를 해주고 싶겠군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 여러분 아내가 세계일주 가자 그러면 이것 봐 우리 형편에 무슨 세계일주야 꿈깨 꿈깨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세계일주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누가 더 잘 알아요?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 남편은 저한테 굉장히 많은 점수를 따고 있잖아요. 저는 진짜 해주려고 그러는데요. 일주일 지나가니까 50%는 잊어버리더라고요. 또 일주일이 지나가니까 해줄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50%는 또. 자, 남성들이요. 아내가 뭘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오케이 하고 볼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분화분화예요. 또 저는 연속극을 안 봐요. 전 연속극을 너무 좋아해요. 어떻게 그 작가들이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갈등을 잘 만들고 갈등을 잘 해결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연속극을 보는 저를 보고 유치하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치고받는 권투, 싸우는 권투 보는 사람은 안 유치해요? 얼마나 신나요, 치고받고 하는 것은. 아, 아니에요. 저는 그 대신 뉴스는 봐요. 뉴스 보고 그 다음에 스포츠 빅 이벤트는 꼭 봐요. 오늘 지금 월드컵인데 실은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진짜 알짜배기 성도들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큰 축복이 임할 겁니다. 아멘. 정말 이런 빅 이벤트를 놓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는 실은요 지금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감격이 없어요. 그때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생각을 늘 합니다. 서울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을 다녔어요. 근데 그때 CCC라는 단체를 통해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할 줄도 모르면서 서투른 언어로 베개 맡에 머리를 대고 내 중심의 중심에서 나오는 진실된 기도를 드렸던 주님과 첫사랑의 만남의 그 감격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정말 중심에서 나오는 진실된 기도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기도드렸던 그 주님과 첫사랑의 순간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찡한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지만은 육신적으로도 벌써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요. 걸레 같고 질그릇 같은 나를 변화시키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은 그 연속극을 안 본다고 했는데요. 그 한일전 축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신나잖아요. 아주 저는 그 놀라운 걸 봤어요. 그 몇 년 전에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하고 마루에서 그냥 응원을 하고 박수를 치고 샷거림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함성을 지르기도 하고 박수도 치고 하면서 이렇게 마루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그 시간에 제 아내는 뭘 하는지 아세요? 저는 놀라웠어요. 이 한일전 축구를 하는데 방에서 제 아내는요 컴퓨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되어가지고 한일전 축구를 안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것도 중요한데 이제 샷 꺼링해서 그냥 막 우리가 만세하고 환호성을 지르니까 나오더니 리플레이만 하는 걸 싹 보고 다시 들어가요. 이건 인간이 아니더라고 정말이에요. 그건 사람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진짜. 아니 도대체 축구 뭐하러 끝까지 다 봐요. 게임하는 거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겼는지 졌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근데 뭐 두 시간씩이나 그걸 보고 앉았어요. 나도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아니 또요. 이
사람들을 보면요, 부부간에 한쪽은 일 중심의 사람이 있어요. 아주 뭐 일 전체가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별히 이 개발연대를 사는 사람들, 부부들 보면은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눈에는 아내가 종종 보이지 않아요. 그 아내들의 외로움과 뒷받침 속에서 이 나라 경제가 오늘 부흥이 있는지도 몰라요. 일을 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일 중심의 사람은 오직 일이 목표고 그걸 위해서 살았는데 은퇴하고 나와가지고 일로차 숨을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관계 중심의 사람이 있어요. 관계 중심의 사람은요, 부부간의 관계 중심이 좋은 사람은 일 놓고 은퇴하고 나와서는 부부가 더 보람있고 정답게 살아요. 지금까지는 직장에 얽매여 있었지만은 이제는 내 삶을 살면서 관계 중심의 사람은 더 남은 인생이가 멋있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일 중심과 관계 중심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해요. 또 그 부부들은요, 실은요, 어때요? 말이 없잖아요. 결혼 전에 요새 젊은이들 보니까요, 온종일 같이 만나고 또 집에 들어와서도 전화로, 우리들은, 우리 세대는 전화는 3분은 문화인의 자랑. 근데 요새 아이들 어때요? 몇 분씩 전화하죠? 한 시간씩 하더라고요. 한 시간, 두 시간, 막 새벽 한 시도 전화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이 많던 사람이 결혼하면 말이 없어요. 실은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가서 저희는요, 통크족이에요. 통크족이 뭐냐 하면 two only no kids. 애들이 다 커서 다 떠나가고 이제 두 노친네만 산다는 얘기예요. 바깥에 나와서 둘이 나왔다가 집에 들어가서 밥해 먹으려면 귀찮은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보 우리 밥 먹고 들어갑시다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앉아있는데 저쪽에도 어떤 남녀가 와서 이제 밥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남편한테 퀴즈를 하나 냈어요. 여보 내가 퀴즈를 낼 텐데 저 사람들이 부부일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퀴즈를 냈어요. 제 남편이 뭐라 그랬겠어요? 제가 뭐라 그랬는 거니? 저건 부부다 그랬어요. 왜 부부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앞에 앉은 그 여인이 참 얼굴도 잘생겼고 교양이 있어 보이고 참 멋있게 생겼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남자는 그 여인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벽에 걸린 TV만 멍하니 한참 쳐다봐요. 그러더니 장면이 바뀌니까 관심이 없던지 다시 고개를 돌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종업원만 또 멍하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부부다 그랬어요. 근데 그 후에 밥을 갖다 주니까 각자 밥을 열심히 먹어요. 아무 말도 않고. 또 아내가 밥을 다 먹지도 않았는데 벌써 남편은 가서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부부예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부부가 아니라면 어떻겠어요? 아니 남자가 뭐라고 그러면 여자가 슬슬 웃으면서 끄떡 저기 대꾸하고 또 여자가 뭐라고 그러면 남자가 끄떡끄떡하고 얼마나 재밌게 밥 먹겠어요? 근데 부부는 참 말이 없어요. 또 제가 다른 식당을 가서 봤어요. 우리는 3,500원짜리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저쪽 한쪽 가에서 남녀가 아주 비싼 걸 먹고 있더라고요. 그건 부부예요 아니에요? 남편 여러분, 아내한테 비싼 거 좀 사주면 안 되겠어요?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낚은 물고기에 미끼줄 필요가 있어요? 아내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네, 부부는 말이 없습니다. 또 음식도 싼 걸 먹습니다. 또 운전도 함부로 해요. 정말 연인 관계가 탔다면은 운전을 조심해야 할 텐데 부부 같으면은 운전도 함부로 해요. 또 그 여러분 아마 부부가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옆에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조금 빨리 가, 좀 천천히 가. 또 오른쪽으로, 아니 왼쪽으로 가니까 왼쪽으로 가라니까 얘예요. 왼쪽으로 갔더니 잘못 길을 들었어요. 그래갖고 싸워요. 여러분 싸운 일 있어요 없어요? 그래. 여기 싸운 사람 많아요 보니까. 옆에 타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가서 간섭하면은 내가 공격받았다고 그래요. 저도요, 이 차를 몰고 가다가 우리가 참 차
있어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실은요. 중요한데 누가 끼어들으면요. 완전 무장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공격을 받았다. 침범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남한테 그냥 쌍수리가 나와요. 저도 장로인데 남이 착 끼어들으면은 뭐라 그러는 거니? 새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정에는 윤리가 없어요. 감정에는 도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도 감정으로 막 내뱉는 말은 도덕성도 없고 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 감정으로 던진 말을 시비해가지고 말꼬리 싸움이 돼요. 말꼬리 싸움이 되니까 기차는 길어, 길어는 뭐예요? 이래요? 뭐예요? 그러니까 유치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에는 도덕성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요. 그래서 대화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실은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한데 남편들이 퇴근해 가고 왔을 때 한 20분, 30분 동안은요 동굴 속에 온 것 같다고 그래요. 동굴에 가면 어떻게 되죠?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캄캄한 동굴 속에 온 남편한테 이리와 저러와 하고 끌고 다니면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온종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띵동하고 문을 열어주면은 말하고 싶어잖아요. 너 닮았다는 식으로 그냥 현관에서부터 그냥 쏘아대기 시작하면은 남편들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전임 남서울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6년을 했거든요. 아침에 나가서 하루 종일 신방하고 뭐 가르치고 그러고 들어오면 정말 저녁 때 집에 들어오면 입 뻥끗도 하기 싫더라고요.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아 남편들이 정말 집에 들어와서 입 뻥끗도 하기 싫겠구나. 좀 내버려 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들 이렇게 세미나를 한번 했더니요. 어느 사모님이 그냥 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신방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 가정마다 신방해가지고 성구도 인용을 설교해서 해야죠. 그 집도 가족들 하나하나 기억해갖고 기도해주죠. 또 가는 집마다 또 주스 사과는 주니까 그냥 온종일 먹어 되면 배가 그냥 붕어빵같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직 피곤하겠어요. 온종일 신방하다 이렇게 집에 돌아왔어요. 사모님이 반갑게 인사하니까 피곤에 지쳐갖고 사모님 인사도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서 지쳐갖고 기진맥진하고 누워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느 여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가 왔다고 하니까 다 죽어갔던 모습으로 있던 목사님이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친절한 목소리로 아 그러세요 그냥 생기가 살아갖고 대답하니까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사모님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들어올 때 내가 그렇게 반갑게 해도 표정도 하나 보이지 않던 남편이 여집사님이 오니까 저렇게 생기가 나가지고 그냥 친절하게 반응을 보고 잘한다. 내가 할 때는 그렇고 잘해. 그리고 상처가 된 거예요. 그 깊은 상처가 그 모임을 통해서 치유받는 역할을 체험한 일이 있습니다. 실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이 대화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집에 들어가면요. 한 20분 동안 내버려두세요. 내뱉으면요 손 씻고 옷 바꿔 입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야기를 하라는 얘기죠. 또 1인칭 표현을 하는 게 좋죠? 1인칭. 맞아요. 이제 너 왜 그렇게 매일 늦게 들어오니? 제 아들이 대학생 때 다 늦게 다녀요. 요즘 아이들 다 늦게 다니잖아요. 막 12시도 넘어서 오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속이 상해서 너는 왜 이렇게 매일 늦게 들어와? 그리고 야단을 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 알았어요. 그리고 지방으로 쾅 들어가요. 무슨 얘기예요? 아, 듣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네가 늦으니까 참 걱정되더라. 실제로 걱정도 되잖아요.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너무 늦으니까 엄마도 기다려야 되고 피곤하고 너도 얼마나 피곤하겠니? 좀 일찍 다녔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일찍 오는 게 참 좋더라. 나 전달을 했어요. 내 마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한테. 내 마음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예, 알았어요 엄마.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전달이 중요해요. 너 왜 이렇게 늦어? 당신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또 때로는 메모라든지 편지도 좋은 대화의 수단이 됩니다. 아들한테 그냥 도시락이 하나 넣어주는 메모가 엄청난 대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화할 때는 재치와 유머가 필요해요. 제가 전도 훈련을 받을 때요. 재치 있게 공격적이어야 한다. 이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재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부부가요. 자동차만 탔다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냥 탔다 하면 불안하니까 좀 점잖게 운전을 하라고 하니까 같이 탔다 하면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꾀를 냈어요. 이런 포스트잇에다가 써붙였는데 뭐라고 써있는 거니? 써가지고 자동차에 딱 붙여놨어요. 뭐라고 썼느냐? 60km로 달릴 때는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행하면 찬송을 부르세요. 80km로 달릴 때는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찬송을 부르세요. 100km로 달릴 때는 나 이제 갑니다가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120km로 달릴 때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송을 부르세요. 그 스티커를 탁 보니까 아찔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죽기라도 한다면은 가족들이 무슨 꼴이 돼요. 또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 요새 초보 운전하는 그 운전 처음 하는 사람들 주위에 보면 초보 운전 그렇게 써놓죠. 초보 운전이라서도 또 어떤 사람을 보면은 생판 초보. 또 어떤 사람은 병아리 때 생각을 해라. 또 어떤 사람은요, 첫 경험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인보드를 하나 발명해가지고 보급하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뭔군이 사인보드에 뒤에 뭐라고 쓰는 거요? 답답하시죠? 나는 미치겠어요. 아니 그렇게 써놓은 사인보드를 보고도 뒤에서 빵빵거리면 그 사람은 사람과 종류가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메시지가 다르다는 얘기죠. 실은 그 가족 간에는요 유치한 데서 정이 들어요. 가족들은 좀 유치한 게 필요해요. 이 장로님들 집에 가서 사모님들이 장로님이라고 부르세요? 집에서는 여보예요. 당신이고. 또 제가 그 해수욕장을 한번 갔더니요 젊은이들이 그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이렇게 쌓더라고요. 집을 이렇게 짓는데 집을 짓는데 바닷물이 쏙 한번 지나가면은 그 모래성이 어떻게 되죠? 다 없어지죠. 여자가 그걸 만들어놨는데 바닷물이 싹 없애버리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되더니 자기 저 바닷물 때려줘. 닭살이 돋더라. 닭살이 돌아. 부부간의 정은 이런 닭살 돋는 데서 때론 유치한 말 가운데서 부부만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정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집에 와서 꼭 남편 대할 때 학생 대하는 식으로 한다든지 또 조사관이 경찰이라든지 검사가 집에 와서 취재하는 식으로 아이들한테 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직업의식에서 다 떠나는 거예요. 가정은 자연히로 만나는 거예요. 정말 대화는요. 여러분 대화는 말한다고 생각한 말하는 거라 대화라고 생각하시죠? 사실은 대화는 듣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대화는 듣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참 듣는 게 중요해요. 1, 2, 3 법칙이었어요. 1, 2, 3, 1, 2, 3 법칙이 있는데 대화는 1분간 이야기를 하세요. 말은 1분간만. 1분간 말을 하세요. 말하시고 2분간 들어주세요. 3분간 맞장구를 치세요. 그게 대화예요. 그러면 성공적인 대화를 할 것입니다. 대화라고 하면은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대화잖아요. 들어주고 맞장구 치는 것이 필요해요. 정신과 의사가 상담할 때 80%는 듣는 거래요.
그러니까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들어준다는 것은 뭐예요?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갖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에요.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눈물 닦아주는 거. 그 이야기를 고상한 말로 해서 상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이. 그러니까 들어주고 공감해주세요. 맞아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하구나, 어법. 그래, 그랬구나. 얼마나 속상했겠어. 정말 슬펐겠구나. 좋았겠구나. 얼마나 좋았어.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대화라는 말이에요. 공감해준다는 것이에요. 자, 모든 가정에 있어서 갈등은 있기 마련이다. 갈등이 없는 가정 없어요. 갈등이 없는 가정이 있어요. 갈등 없는 곳이 어디죠? 있어요? 어디에 갈등이 없을까요? 맞아요. 공동묘지에 가면 갈등이 없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때는 갈등이. 그 갈등은 결혼생활에서 거쳐야 할 과정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갈등한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갈등을 통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어요. 싸움하면서도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싸움이 돼야 되지요. 그 자, 갈등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갈등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것도 중요해요. 따라서 하세요. 싸우며 삽시다. 싸우며 삽시다. 싸우며 삽시다. 싸우며 삽시다. 제가 싸움을 붙이러 왔는데 제가 평화를 주러 온지 아십니까? 자, 싸우는 것도 대화예요. 싸움이 안 되는 부부들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이기고 늘 한쪽에서 당하는 그런 싸움이 있어요. 그건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기피해버려요. 싸움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싸움이 안 될 때 한쪽은 상처를 받고 안으로 검게 돼요.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 둘레에서 30대의 배우자를 여인 경우들 보면은 그 싸움이 안 되는 배우자예요. 한쪽이 깐깐하고 상대방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그렇게 보면은 안으로 검게 돼요. 그 위장이 장애가 와요. 소화가 안 돼요. 머리가 아파요. 신경증이 와요. 그래서 나쁜 병으로까지 진전돼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은 중요해요. 싸운다는 것은 아직 대화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싸울 때 이제 원칙이 한 20가지가 있는데 그 20가지를 잘 알고 싸우면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두 가지만 하죠. 첫 번째는요, 절대로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말라는 말이에요. 저 이제 제 시집간 딸이 제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는 책을 보니까 웬 싸움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딱 한 번밖에 못 봤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하, 나는 성공적인 부부 싸움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말아야 돼요. 아이들 앞에서 싸우면 아이들의 마음이 깨어져요. 떨어진 옷은, 찢어진 옷은 금방 꿰매면 되지만 깨어진 아이들의 마음은 정말 상처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상대방 약점이나 아픈 것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싸울 때마다 그 한 사건으로만 싸워야 하는데 상대방의 그 전에 잘못했던 것을 싸울 때마다 역사적으로 짚어가지고 작년도 어땠고 신혼여행 가서 귤 혼자 먹었고 이러다 보면은 고구려 때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지 말고 또 피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요. 처가댁 이야기, 시댁 이야기 꺼내면 안 돼요. 그걸 이야기하면은 인격에 손상이 와요. 깊은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한 20가지가 있는데 그 싸움의 원칙을 알고 싸우면 좋아요. 또 여러분들 싸움을 한 다음에 아직 화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쩌다가 발이 슬쩍 닿았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다가가요? 탁 쳐요? 왜요? 혹시 화해하자고 그런 사인으로 오해할까 봐서? 자존심 때문에 그랬죠? 그건 자존심이라고 하지 않고 쫀심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것은. 부부가 쫀심 부려가지고 이익 볼 것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도 사랑하지요. 사람들의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은요.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커다란 사랑의 탱크를 창조하셨어요. 사랑의 탱크를 다 만들어주셨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뭘 사랑이라고 말하나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건 어떻게 잘 아세요? 정말이에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자녀 사랑하면서 눈물 흘려보지 않은 분이 어디 있어요? 과연 사랑은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실제로 사랑하면서도 사랑에 실패해요.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요. 사랑하면서 실패하는 이유는 내 기준으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머리로 가슴으로 사랑을 해요. 머리로 생각으로 사랑을 해요. 그런데 아내들은 어떻게 해요? 아내들은요, 손과 발이 가야 되잖아요. 마음을 써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몸으로 아이들을 사랑하잖아요. 정말 아빠하고 엄마는 다르잖아요. 저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찡해요. 그래서 어버이날이 되어가지고 어머니 사랑 그 찬송을 부르게 되면요, 4절까지 다 부르지를 못해요. 울먹이고 눈물이 나와가지고 다 부를 수가 없어요. 실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야겠네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43살에 저를 갖게 되었어요. 지금 43살에 아이를 갖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옛날 43살에 저를 갖게 되니까 창피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저를 떼버리려고 했어요. 저를 안 내려고. 근데 그때 병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한 식물즙을 마셨어요. 그리고 한 2시간 동안 의식을 잃고 부엌 건불더미 위에 쓰러졌어요. 그러다가 깨어났어요. 한마디면 저는 큰일 날 뻔했어요. 만약에 우리 어머님이 살았던 때에 병원이 있었다면 저는 세상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병원이 없었던 시대에 우리 어머님이 사는 것을 저는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저는 사선을 넘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제 삶 전체가 덤이에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사업을 하지만은 가정을 세우고 청소년을 바로 세우는 일에 저희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일을 하니까 우리 직원이 그래요. 사장님은 전도사님이 나시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전도사가 내 보냅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생각할 때마다 저는 참으로 가슴이 찡해요. 왜? 가슴으로, 손발로,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머니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시간 외쳐봅시다.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보시면서 따라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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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는 항상 우리에게 그래서 어머니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모성애라고 그래요. 그렇게 순수한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뭔 뜻이 또 하나 있는 거니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으로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제 남편이 늘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 남녀들 만난 지 100일 그러면 장미꽃 몇 송이 받아요? 장미꽃 100송씩 주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산 세대예요. 지금 강남역에 꽃집이 있는데요. 하루 매출이 400만 원씩이래요. 근데 꽃은 누가 좋아해요? 여자가 좋아하잖아요. 근데 꽃은 누가 사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정말 꽃을 받고 싶었어요. 여러분, 아내 여러분, 생일날이나 결혼기념일 그런 거 기억하고 가면 좋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결혼이나 생일 같은 거 얼마나 중요해요. 남자들은 그런 것도 365일 중에 하나와 똑같아요.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좀 그런 거 기억하면서 가는 거 좋아요. 그래서 저도 생일날 꽃 선물을 장미꽃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생일 한 달쯤 전부터 장미꽃 노래를 불렀어요. 여보, 11월 8일 내 생일 잊지 말아요. 나 이번 생일 꼭 장미꽃 사주세요 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드디어 11월 8일 아침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남편한테
생일날 되었는데 그날 장미꽃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예? 좋죠. 한 달 전부터 외웠기 때문에 제가 생존 전략을 위해서라도 안 사줄 수 있어요? 그날 저는 아침에 여보 장미꽃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남편이요 출근길에 돈을 2만 원을 딱 주면서 장미꽃 사라 그러고 나갔어요. 아니 그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치요? 아니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 얘 말이 안 돼요. 2만 원 가지고 가서 자기가 필요한 거 몇 송이 사고 나머지로 콩나물도 좀 사고 두부도 사고 얼마나 현실적이요. 장미는 하루 지나면 다 시들거리는데 얼마나 실용적이고 좋아요. 저는 그날이요 장미꽃 사주고 돈은 돈대로 있고 저녁에 양 바가지로 요금을 먹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사랑이지, 그치요? 자기 맘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래요. 자식들도요 내 맘대로 사랑해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 아니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뭐예요? 첫 번째 공부하라. 공부해라. 네, 맞아요. 네, 제가 조사해봤어요. 공부하라가 첫 번째예요. 네. 또 두 번째. 두 번째예요. 네. 일찍 일어나라, 일찍 들어와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밥 먹어라. 네 번째, TV, 라디오 그만 꺼라, 오라 그만해라. 그런데 부모님께 듣는 말 중 가장 싫은 말 또 조사해봤어요. 뭐가 가장 싫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일 싫은 네, 말이. 공부하라. 첫 번째예요. 이 땅에 어느 부모치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맞는 부모. 그런데 자녀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만 우리가 가장 많이 한 거예요. 자녀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어요? 첫째, 사랑한다. 두 번째, 잘했다. 쉬어라. 또 지 아내가 제가 이제 정신여고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아이들한테 정말 물어봤어요. 제일 많이 듣고 싶은 말이 뭐냐 했더니 사랑한다는 말이었어요. 두 번째는 칭찬해주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아이가 용돈 줄게 그러는 거예요 했더니 아이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달라기 전에 용돈 줄게라고 해보신 적이 얼마나 되세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엄마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말만 좀 골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면서도 제일 듣기 싫은 말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싫은 사랑하는 거니까 내 기준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기준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얘기죠. 아이들 사랑할 때 아이들 방식의 사랑을 하라는 얘기죠. 아이들 기준 눈높이의 사랑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 나무라는 것을 보면요, 우리 부모들이 무얼로 나무래요? 머리 물들인 거, 또 바지 좀 힙합 바지 같이 이렇게 일관 이상하게 하고 다니는 거, 이런 걸 보고 나무래요. 실은 이런 일관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 있느냐, 진실되느냐, 성실하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기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배꼽 티를 입고 지금 집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배꼽 티를 입고 왔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정말 아무리 말해도 안 듣고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속상해서. 배꼽 티 입고 와도요 그냥 내버려두세요. 잠깐 입고 그 사춘기는 모방 심리가 있거든요. 유명 연예인들 따라해보면서 나도 그 사람과 같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잠깐 지나면 안 입어요.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지금 어르신들 배꼽티 입으라고 하면 입을 수가 있어요? 못 입죠? 왜 못 입어요? 바닥에 안 받쳐줘요. 바닥에. 그때 사춘기 때 잠깐 놔두면요 그 시기 지나면 입을 해도 안 입어요.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간섭하는 말보다는 격려하는 말을 하세요.
칭찬하는 말을 좀 해보세요. 칭찬할 것이 무엇이 있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칭찬해주세요. 인간은 누구나 칭찬을 듣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그것은 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까지 몇 등을 했는군요. 끝에서 5등을 벗어난 일이 없어요. 다른 거죠. 뭐 꼴찌 아니니까. 하여튼 끝에서 5등 내에 들었어요. 항상요. 우리 형은 다 1, 2, 3등 했어요.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에는 한 20일 동안 중등치라고 해서 학교도 안 간 일이 있어요. 학교를 안 갔대요. 그 형한테 들켜갖고 뭐 죽게 뚜져맞은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요. 중학교 시험은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형님이 알파벳을 미리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익혔거든요. 근데 영어 시간 첫 시간이 됐는데 선생님이 나오라고 써서 이제 제가 나가서 썼어요. 알파벳을 쭉 쓰니까 선생님이 저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로 도망갔어요. 왜? 초등학교 때까지는 선생님이 오라고 하면 항상 저는 분밥 먹고 또 뒤에 가서 책상 들고 서 있고 벌 받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라고 하니까 뒤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계속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가갔더니 선생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잘했다 칭찬을 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요. 막 전율이 울렸어요. 왜? 내가 태어나서 처음 선생님으로부터 들어보는 칭찬이에요. 신이 났어요. 콧노래를 부르고 집에 와가지고 영어를 열심히 했어요. 1학년 1학기 때 전체에서 23등을 했어요. 영어는 1등을 했어요. 1학년 2학기 때 전체에서 3등을 했어요.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치자. 역사 이래 처음 일이에요. 이런 걸. 2학년 1학기 때 몇 등 했느냐? 1등을 했어요. 인사해요. 2학년 1학기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돈을 하나도 안 내고 제가 졸업을 했었어요. 아, 또 인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뭐가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꼴등에서 5등을 벗어나지 못한 저. 성적을 매기면 말이 숨이 양가인데 전부 양가, 양가, 양가예요. 두씨가 아니고 양가요. 꼴등에서 5등을 벗어나지 않았던 내가 1등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어요? 뭐가 내 인생을 바꿔놨어요? 잘했다. 칭찬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말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연못가에서 무심코 던진 돌덩이가 개구리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머리를 터지고 눈이 튀어나와요.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아이의 길을 꺾어놓고 상심하게 만들어놓고 낙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격려하는 한마디가 그 아이 낙마하던 아이를 세워주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정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칭찬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모습 그대로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의 대상을 향하여 칭찬하는 것이에요.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이 아이의 장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를 칭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살아야 하는 아이 있죠. 이름은 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 아이가 검찰에서 최후 진술하는 얘기가 있어요. 검찰에서 최후 진술을 하니까 물어보니 저는 10살 이후에 부모로부터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부모한테 듣는 소리라는 것은 꾸중이고 지적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칭찬의 부재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진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의 표현을 많이 하세요. 자, 따라합시다. 표현하며 삽시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랑한다,
이름과 표시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집에서 사랑한다는 말들 많이 해요? 많이 들으세요? 따라하세요. 여보,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거 분위기 있을 때 하세요. 또 이거 하라고 하니까 하루에 한 세 번씩 꼭 하세요. 구약 공부할 때 꼭 경고받으세요. 이게 말하는 것이 참 좋아요. 말을 하면요, 행동이 돼요. 근데 이걸 또 하라고 하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하면 또 안 돼요. 여기 혼자 오신 분, 남성들,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는 아내한테 그냥 갑자기 달려가서 여보 사랑해 하면 아내가 졸도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랑한다 말 들으면은 이가 어디 잘못 갔다 왔나? 뭐 죽을 때가 되면 마음이 변한다던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분위기 있을 때 하세요. 아, 정말 표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 남편은요, 제가 뭘 이렇게 맛있고 열심히 만들어놔도 그냥 맛있다는 말을 안 해요. 제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제 아내가 뭐라 그러는 거요? 여보, 맛있지? 그래요. 음식 맛이 어때? 그래요. 맛있지? 그래요. 제가 앉는 거죠.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러니? 네, 그래, 맛있어. 그래요. 아니, 그렇게도 안 해요. 잘 먹는 거 보면 몰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거 좀 맛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여성들이요. 맛있다고 그 말로 하는 것이 좋아요? 앉는 것이 좋아요? 하는 게 좋죠. 당연히 그런 말 듣고 싶어요. 그러면 남성들 한번 답변하세요. 그 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 말을 따라오래. 어떤 사람이 남편이 하도 음식 타박을 해서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무슨 학원에 등록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태권도 학원에 등록했어요. 한 번만 더 하면 한 방에 날리려고. 남성들이요, 이제는 음식이 쉬었건 조금 맛이 갔건 그냥 음식 맛없다는 말은 않기 바랍니다. 또 부모로부터 이렇게 떠나는 것이 참 필요해요. 자녀들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고부 갈등이 실은 많습니다. 고부 갈등 시 남편은 누구 편을 들어야 하나요? 공식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마음이 될 테니 그 비밀이 크다고 했으니까 고부 갈등 시 남편은 아내 편을 들으세요. 또 며느리가 아들이 지금 그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요. 그때 부부는 누구 편을 들어요? 아니, 부모님은? 며느리 편을 들어야죠. 저한테요, 어떤 이혼 직전에 가 있는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심각해요. 그래서 상담을 해요.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들으니까 도저히 말려도 들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시아버지가 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남녀가 다르다는 것을 쭉 설명해주고, 저희 테이프를 또 주면서 이걸 들려주고 가서 좀 잘 파일러 보세요. 그래도 증 안 들으면 이렇게 하세요. 밖에 나가서 우리 집 며느리는 복덩어리야. 우리 며느리가 벽돌에 그 말을 막 동네에서 유치를 다니세요. 딴 사람을 통해서 그 말이 며느리한테 들어가면은 며느리 마음이 풀릴 거예요. 그렇게 하고 며느리한테 잘 타이른 다음에 그래도 헤어지겠다고 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네가 헤어지겠느냐? 그러면 헤어져라. 그러면 나는 너를 따라가겠다. 그 시아버지가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정말 헤어진다면은 나는 너를 따라가겠다. 나는 네 마음에 공감이 간다. 우리 아들놈, 이지만은 이름이 참 잘못했어. 네 생각에 나는 공감하고 나는 널 지지해. 나는 너 따라갈 거야. 그 아들 부부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시아버지 그 말에 감동을 받은 그 며느리가 생각을 다 바꾸고 하나에 됐어요. 이 원칙이 필요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따라서요. 만지며 삽시다. 만지며 삽시다. 만지는 것도 대화예요. 만진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가출 소녀와 마약, 폭력, 창녀, 이런 것들을 하나같이 보면요,
접촉 결핍증이에요. 아이들 갓 태어난 아이들 만지지 않고 그냥 우유만 먹이면 무서운 마라스무스라는 접촉 결핍증이 걸려갖고 죽게 돼요. 자, 부부 한번 손잡아 보세요. 다시 한번요. 손잡아 보세요.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좋죠?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기쁨이 있죠? 만지세요. 그런데 우리는 만지지 않는 문화에 살아요. 이렇게 손잡고 가다가도 앞에 사람이 오면 놓아요. 놓아요. 김 집사님 와. 하고. 못 만질 사이가 아닌데 왜 손을 놓아요? 만지세요. 근데 참으로 만져야 할 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요? 어디를 만져야 할까요? 어디 만져야 될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정말로 만져야 될 곳은 서로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만져야 돼요. 마음을 만진다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배려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격려해 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서로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마음을 만질 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확인이 되지요. 자, 배우자로부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채워지기를 바라는 다섯 가지들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로부터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 첫째는 성적인 만족감이에요.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딴 것도 잘 안 풀려요. 두 번째로 남자들이 원하는 것은 취미나 활동에 관심사에 짝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집에 들어와서 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를 바라요. 네 번째로는 아내가 아름다운 몸매를 갖춰주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남편 돌아올 때 립스틱 짙게 바르고 또 존경과 칭찬을 듣기를 바라요. 그 아내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듣는 남편은 나가서 신이 나게 일을 해요. 그건 최대의 보약이에요. 근데요,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는요, 부드러운 보살핌이에요. 배려해 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믿음직한, 신뢰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의 기둥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요, 재정적인 안정감을 우리 가정에 주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더 헌신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남편이 원하는 다섯 가지와 아내가 원하는 다섯 가지에 비슷한 게 한 가지라도 있나요? 한 가지도 없어요, 비슷한 게. 그냥 저는 예전에 그냥 보통 생각하기를, 무심코 생각하기를, 남편은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겠거니, 내 생각이나 남편 생각이나 비슷하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알고 보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더 할 수가 없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행복한 가정을 꿈꾸십니까? 국민일보사에서 발간했습니다. 최근에 발간했습니다. 아주 뜨끈뜨끈한데, 저희 강의가 아주 많은 가정들에게 유익하고 참 재미가 있다고 국민일보에서 책으로 발간해가지고 이번에 막 나왔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십니까? 아마 더 자세한 것들은 그 행복한 가정을 꿈꾸십니까? 그 책에 나와 있으니까 아마 여기 군의 서점에 가시면 여러분 다 구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밤 저희가 서두만 이렇게 하다 말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 밤 내 배우자가 나를 향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동창 아내가 발병을 해갖고 2개월 만에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안실로 찾아가 보니까 자녀들 너무나 갑자기 죽게 되니까 자녀들이며 그 남편이 그냥 울고 있었습니다. 슬픔에 젖어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김선생을 향해서 물는 것이 있습니다. 김선생, 아내가 생전에 이거 한 가지만 이루어지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한 가지 소원하면서 평생 기도했던 것이 있는데 그걸 생전에 바라보지 못하고 유명을 달랬습니다.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바랐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울면서 커범벅 눈물범벅이 되는 그 남편 울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김 선생님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아내와 손잡고 같이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던 그 기도 제목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신 앞에서라도 마지막 그 소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울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제가 조사해보면 부부가 살다가 뭔지 하나가 떠나게 될 때 마지막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배우자의 손을 잡고 하는 한마디는 여보 미안해입니다. 여보 미안해 그 속에는 만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좀 더 잘해줄 수 있을 텐데 잘해주지 못한 건 미안해. 내가 당신 마음 아프게 해준 건 미안해. 무거운 짐 당신한테 다 맡기고 하는 내가 참으로 미안해. 만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내 가정은 내가 변하는 것만큼 행복해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는 것만큼 여러분 가정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 지상에서 미리 맛보는 적은 천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가정을 주셨는데 우리가 서투르고 몰라서 상처를 주고 갈등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있는 가정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문제들이 변해서 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이 가정들이 주님이 축복하는 위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위대한 믿음의 유산들이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